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배우 이여름이 멸종 위기종인 대왕족의 채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혔다. 이여름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많은 팬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받았다. 앞으로 그에 보답하는 좋은 활동으로 좋은 면 보여드리겠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염려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여름은 앞서 지난 6월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인 로스트 아일랜드 우편에서 태국 남부 꼬묵섬을 방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방송 이후 태국 하차오마이 고구립공원 측은 대왕조개를 채취한 이여름을 국립공원법 및 야생동물위반법 등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측은 이여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사진 SBS 방송 화면 캡처.